네, 마켓리뷰 2부 이어가겠습니다. 4년마다 우리가 뭐 구경하는 미국 대선입니다만 이번에는 좀 확실히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좀 무엇을 살펴야 될 것인지 오늘 또 고려대학교 최성환 교수님 모시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주제 한번 요약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대선 불복 시 정치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은 원래 마지막 FOMC 연준의 선택은 자 미중 패권 전쟁은 격화될 것인가 박사님 오늘 지금 11월 3일자 마켓리드인데 1부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만 박사님 개인적으로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원한다기보다는 예. 그래도 뭐 구관이 명관이 아닐까. 우리가 좀 럭비공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네. 그래도 그간에 겪어서 예. 이 양반의 성향도 좀 파악이 돼 있고 앞으로 2기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정식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취임한 미국 대통령 중에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딱 두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카터, 지미 카터하고 예. 아버지 부시. 예, 예. 두 분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보통은 이제 8년씩 하면서 자신이 처음 일기에 했던 그런 정책 방향, 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 이래 가지고 예. 굉장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게 예. 이제 코로나 예. 때문에 조금 예. 묻혔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번에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예,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추는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모신 이 게스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이렇게 또 약간 트럼프 쪽이고 저는 어디 가면 뭐 일부러라도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 예. 미국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생생한 뭐 우리가 표는 행사 안 하지만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의외로 트럼프 많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나저나 박사님, 제가 알기로 학위를 갖다 저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펜실베니아 주가 언제부턴가 이 경합주로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저기 뭐야, 미국이야 워낙 크고 네. 하나의 주가 그냥 하나의 국가라 해도 무방한데 예. 펜실베니아는 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성향이죠? 이 펜실베니아 주가 크기가요. 예. 우리 한국 남한보다 2만 제곱킬로미터 더 큽니다. 아, 12만 제곱킬로미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 가깝게 상위권에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GDP 규모가 한 8천억 달러. 우리가 이제 1조 6천억,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예, 우리의 네. 뭐 절반 네. 정도 된데요. 근데 이게 워낙 넓다 보니까 예. 이 필라델피아의 동부 해안 쪽에 이제 산업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에서 저 이리호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 이제 좀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이 좀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 미국의 이제 철강 자동차 산업이 이제 녹이 쓸고 있잖아요. 그러면 펜실베니아도 그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그렇습니까? 예. 이 시작 지점이죠. 오른쪽 네, 시작 네, 지점. 네, 네. 그래서 이번 경합주에 이제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세 개가 네. 들어있다. 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근데 그 펜실베니아 주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지사는 이제 민주당이에요. 현재는요. 네. 그런데 상원 두 명, 하원 18명. 딱 절반씩. 그래서 20명. 예. 선거인단이 20명인데. 예, 20명인데 네. 딱 10명씩 이제 갈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원도 한 명 한 명. 아하. 하원도 9명 9명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2016년 대선에서 예. 간당간당했었는데 예. 막판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48.2. 그다음에 힐러리 후보가 47.5. 진짜 박빙이었네요. 예, 0.7% 예. 포인트 차로 예.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면서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펜실베니아 주가 뭐 상당히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그 관건을 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거기는 워낙 성향이 네. 그 인구도 많아서 뭐 선거인단이 55명, 55명. 5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향이 쉽사리 안 바뀔 거예요. 텍사스는 또 이제 공화당 38명이잖아요, 선거인단이. 예. 거기는 뭐 여전히 뭐 유리하지 않을까, 트럼프한테.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바이든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무슨 뭐 비브리 힐스 할 것 없이 가게들이 전부 합판을 대고 있더라고요. 예. 창문. 네. 뭐 입구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조그마한 그 쪽지로 우리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들어오셨는데요 이건데 네. 지금 이제 다들 그게 결국 양쪽 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이것이 시위가 격화되다 보면은 약탈 폭동 이걸로 이어질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니 그 뉴스 동영상이나 화면 사진을 보면은 미국의 이른바 그런 사람들의 공포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아다니면 내전 지금 뭐,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네. 누가 될 거냐가 아니라 불복하느냐 마느냐. 네, 그게 예. 이제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유명한 그 가게를 합판으로 이렇게 덮어. 네, 다 덮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는 월마트가 예. 예, 월마트가 전국 미국 전역에 한 4,700곳 정도의 매장이 있거든요. 예. 그 절반 정도의 총기와 탄약을 진열해서 팔고 있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닌 필라델피아에서 이 시위가 크게 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한 매장에서 이제 총기와 탄약을 탈취를 당한 겁니다. 매장에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탄약과 총기는 진열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마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둬들인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가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뭐 가게들도 이렇게 합판으로 덮고 있고 그다음에 총기도 안 팔고. 그러니까 총기가 늘어난 걸 이렇게 보니까요. 1월, 7월 중에 총기를 이제 산 사람들을 보면은 예. 1,21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금년에. 예. 근데 네. 그게 같은 기간 작년과 대비하면 7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위권 발동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보면 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네. 뭐 지면 박빙으로 지면 당연할 것이고 아하. 예. 상당한 차로 저도 불복을 할 것 같고요. 그 성향을 보면 근데 바이든은 뭐 상당한 차이가 나면 물러서겠지만 바이든 측 또 뭐 바이든 후보가 나 이제 아주 승복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설 테니까 박빙으로 바이든이 지게 되면 그때도 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요지경입니다. 네. 아니 그 조금 이렇게 미국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집권 정당인 공화당과 집권 대통령이 우편 투표 부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정을 저질러도 그쪽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세력 저 권력 갖고 있는 쪽에서 저지른 예. 건데 그쪽이 지금 후덜후덜거리고 있고 바이든이 졌을 경우에 불복하는 논리도 또 궁금해지고 하는데 야 근데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올 정도로 어떻게 대선 불복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지금 뭐 시장은 또 잘 갑니다. 예. 또 어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시장 금융 시장이 괜찮을까요, 박사님? 저는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누구에 의해서든 불복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예. 제 생각에는 그 지난주에 급락세 못지않은 급락세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정치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정치가 아니라 선거 불복이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뭐 굉장히 큰 혼란을 보일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야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미국 국채를 좀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 예. 그럼 국채를 던지게 되면 이제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예. 금리가 일시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예.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던질 정도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또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다라고 하고 달러를 사겠다고 덤벼들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제 생각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우가 뭐 한 일주일 뭐 이런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상당히 또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참 저 딱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게 그때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혹시라도 되면 다들 힐러리 된다 했는데 예. 트럼프 되면 증시 폭락하고 네.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예.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당선됐다는 소식 나오고 처음에 약간의 시장 반응은 애초에 예상대로였습니다만 예. 그날 바로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예. 주식도 날아가고 달러도 강해지고 뭐 국채 수익률 금리도 막 뛰고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절절히 느꼈던 게 야 이놈의 시장 예상이라는 것이 시장에 들어갈지 갖다가 전망하고 예상한다는 게 참 부질없다는 것 같다 그때 저는 아주 예. 뼈저리게 한 느꼈는데 이번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쭤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누가 이기든 간에 뭐 바이든이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또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시장이 보니 그래도 뭐랄까요. 참 이 시장에서는 낙관론자들이 늘 뭐 길게 봐서 승리한다더니만 이렇게 강한 거 보면은 예. 뉴스 그렇게 뭐 어서서해도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고 바로 이제 선거 결과를 갖다 완전히 보기는 이번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바로 오늘 밤 말고 내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FOMC가 열리거든요. 예. 근데 박사님 보시기 지금 연준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일까요? 예, 이럴 때는 wait and see가 제일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은 기다릴 예, 중앙은행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금리를 더 낮출 것도 없고 네. 예, 뭐 한다면은 네, 네. 뭐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뭐 대선 불복 때문에 뭐 크게 요동을 친다면 돈을 덮을 수는 있겠죠. 돈을 덮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저도 중앙은행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네.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저기 지금은 뭐 프린스턴 대에서 그냥 연구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만 윌리엄 더들리 예. 한때 연준의 넘버 3였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면서 연준은 실탄이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뭐 돈은 덮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2조에서 적어도 뭐 1조 5천에서 한 3천 정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돈이 풀릴 테니까 뭐 연준은 그 돈이 풀리는 걸 보고서 예. 그 뒤에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한수. 예. 또 해서도 지금 해서도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은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한은은 이제 기준금리가 아직은 제로가 아니니까 네. 뭐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19 재확산이 유럽은 심각하거든요. 근데 네, 미국도 네. 사실은 심각한데 선거 네. 때문에 지금 재봉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럽은 뭐 배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프랑크푸르트에 사는데요. 네. 완전히 갇혔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일단 그럼 슈퍼도 못 가냐 그랬더니 아 슈퍼는 열려 있답니다. 네. 마스크 네, 다 하고 네, 이제 가야 네. 되는데. 미국도 뭐 그게 못지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별로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재봉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부양책은 또 빨리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 이렇게 연장 생명을 연장해 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 뭐 K자형 이게 사실 뭐 미국도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지금 빈부격차 벌어지고 예. 또 이제 코로나의 혜택을 받는 산업, 직장 뭐 이런 데는 잘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사이가 악어의 입처럼 쫙 벌어지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이 선거가 끝나고 불복되면 예. 불복 누군가가 불복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무력 충돌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연준 FMC 말고는 지금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이제 그래도 올 한 해 장사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뭘 좀 이렇게 체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불복 사태가 일어나면 예. 아까 이제 2016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되면은 장이 뭐 아주 크게 나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하더니 바로 올라가더라. 예, 예. 그때는 사실 경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 예. 내세우면서 예. 거기에 동조하는 아주 아닌 말로 꼴 보기 싫은 이제 중국 뭐 이런 나라 치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 사실 많이 들어왔거든요. 4년 동안 기업들이. 그러니까 온쇼어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간에 나갔던 기업들이. 어디 미국에만. 예, 미국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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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에 또 뭐 그게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내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깨져가지고 예. 지금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순조롭게 그 재선을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죽 민주당에서 참 인물이 없으면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바이든 후보를 냈을까. 오히려 좀 젊은 사람을 냈더라면 훨씬 더 이번 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만한 인물을 민주당이 못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그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재확산, 재봉쇄 그 여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규모와 시기. 네. 그리고 이제 노동 시장이 뭐 이렇게 턴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무려 33.1%였잖아요. 연율로. 예, 연율로. 예, 예. 근데 이걸 보면 2분기가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미국이. 예. 마이너스 31.4%였거든요. 예. 근데 아직 이게 멀은 게 만약에 1분기를 100으로 잡고 예. 2분기에 마이너스 30이었다면 100 곱하기 0.7이잖아요. 예. 그럼 70이 됐습니다. 예. 2분기에. 예. 근데 이제 3분기에 다시 플러스 30이 됐으니까 7, 3, 21. 예. 이제 90일이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1분기를 100으로 잡으면 지금이 9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9%, 10%. 그나마 또 1분기는 마이너스 5%였으니까 작년 4분기와 하면은 지금 10% 이상 이렇게 갭이 벌어진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10% 매출액이 늘어도 예. 이 요즘 뭐 이렇게 4차 산업이니 언택트니 해가지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10% 이상 낮아진 상황에서 누가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 물론 이제 뭐 언택트 그런 기업들이야 뭐 계속해서 고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미국도 그런 쪽의 비중보다는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대부분의 백화점 매장 닫는다 그러죠. 뭐 중저가 의류들 뭐 이런 데도 다 이제 매장을 줄이겠다라고 막 그러는 게
장사가 그만큼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고용이 금방 나아지지 않으면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K자형이 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이 돼야 그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뭐 빵이다, 가파다 이런데도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주지 못하면 그게 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는 확실히 요즘 뭐 조금 기술주가 좀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는데, 아니 저는 지난주 뉴스위크지 표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보내주신 거 보고 어? 아니 그 시주소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 그래픽도 참 그간데다가 제목 자체가 예민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이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비밀 계획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한 600군데가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트럼프의 경우, 바이든의 경우 뭐 제가 봤을 때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게 비밀 시크릿 플랜이라고 시크릿 하지만 플랜. 네. 사실 그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가진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네. 오중전회. 네. 네. 오중전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뭐라고 그랬냐? 10년 내에 미국 GDP를 따라잡겠다. 아주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서 네. 우리는 쌍순환 전략으로 가겠다. 네. 저는 또 이 쌍순환이 뭔가 했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수 확대, 기술 자립. 딱 키워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내수 확대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 내수가 커지면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술을 자립하겠다. 그러니까 하웨이 틱톡이 예, 이제 예, 미국이 예. 건드는데 우리가 이번엔 당했지만 예. 기술 자립을 통해서 내수 키우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서 미국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2030년까지 GDP 규모에서 사실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예. 보니까 뭐 가능하겠더라고요. 뭐냐면 2019년이 미국이 21조 예. 4천 또 저기 중국이 14조 4천억 달러로 7조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예. GDP 규모에서는. 근데 2025년까지 IMF가 이제 그 예측을 해놓은 걸 보면 3조 차이가 안 나요. 2025년에. 그러니까 5년 만에 7조에서 3조 예. 차이가 안 나니까 예.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제 생각에 이제 두 나라가 다 이제 한 30조 달러 정도 되면서 비슷한 그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30조 예. 달러면 예. 그때 가서 2만 달러 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작년에 이제 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예. 11년, 18년, 10년 안팎으로 해서 예. 2만 달러가 되면 내수도 튼튼해지고 예. 거기다가 기술까지 얹으면 미국이 우리 어떻게 못할 걸 이렇게 실제로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 그거를 뭐 물론 연평균 성장률 얼마를 하겠다라고는 안 했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5% 이상 고성장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근데 저게 국제 역학 관계가 됐건 뭐가 됐건 저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렇게 덩치가 비슷해지는 소위 말해서 한 조직에 예. 큰 형님 두 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간에 WTO 가입 이후에 우리가 너무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의 심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때리기 나서니까 아마 제가 미국에 한 7년 살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네, 네, 네. 상당수 미국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그 트렌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그런 전망은 예.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야 그러지 말고 서로 그 전통적인 거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 비교 우위론 이런 거 입각해서 각자 서로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인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건 너무 나이브한 발상인가요? 국제 관계를 바라보며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때렸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 1985년에 그 때려서 결국은 미국이 때림으로써 90년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계속하면서도 일본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때렸다 저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일본이 뭐 정말 뭐 미국 살 듯이 덤볐죠. 예, 뭐 기술이나 이런 데서도 뭐 전부 미국을 이제 앞서 있었는데. 근데 중국은 좀 일찍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 달러. 네. 이제 만 달러인데 그게 이제 만 달러 곱하기 15억 하니까 이제 15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또 동부 해안 쪽으로는 만 달러가 아니라 뭐 한 3만 달러 가까이 갈 거다. 2만 달러 넘은 지 오래됐으니까. 부자들이 한 1억만 해도 3만 달러 부자가 1억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바이오, 무슨 게임,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IPO 해서 뭐 30조, 50조 하는데 거기는 10배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하고 겨루기 위해서 저들도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게 금융시장 개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법 뭐 위안화 표시 국채가 무슨 국제 어떤 채권 지수에도 들어가고 해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도 우리 국내 투자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뭐 한번 바짝 오르다가 최근에 계속 뭐 박스권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권해 주실 만한지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할 곳은 저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제가 이제 5% 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균 5%라고 잡으면 이게 실질 성장률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만 잡아도 한 7, 8% 되네요. 예, 7%, 8% 하잖아요. 그럼 15조 곱하기 이게 명목인데 명목 GDP인데 15 곱하기 1.07 하면 7 하면 1조입니다 이게 한 해에 1조 달러씩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 되는 경제가 매년 미국에서 커지는 거죠. 중국에서? 아 예, 중국에서. 네,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은 뭐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거기다가 뭐 중국 기업들이 뭐 하웨이, 뭐 틱톡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500대 글로벌 기업에서 미국 제치고 이런 게 이제 물론 이제 내수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이제 개수로 보면은 넘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내수 기업 위주고 미국은 글로벌 기업 위주다라고 하지만 뭐 중국에도 글로벌 기업이 엄청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어쨌거나 이것도 곧 지나가겠죠. 그리고 뭐 바라기는 또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바라기는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 신사의 나라 미국처럼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선거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은 상대방에서 딱 패배 승복하고 이렇게 당선 축하 전화 주고 뭐 그랬던 미국인데 지금 이거 서로 총질할까 봐 걱정하는 그 상황까지 와 있는 좀 흉흉한 국면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장은 큰 걱정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요. 예, 오늘 뭐 모든 불확실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여기저기 한번 넓혀봐야 될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3일자 이진우의 마켓리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